어제 만난 마을지기 청년이네요. 아니, 뭐 왜 귤박스를 가져가세요? 아니, 여기 어제 마을지기 저 사무실 밑에 어제부터 고양이들이 막 울고 있어가지고. 어? 아 여기 아 귤이 아니? 고양이 새끼들이네요. 예. 어, 계십니까? 네. 이거 마을지기 왔는데. 예. 밑에 마을지기 사무실 밑에. 예. 새끼 고양이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보소 니도. 니도 어디 보소. 아 영어는 순하네. 영어는 강안하네. 저거는야. 아유 눈에 양념차. 어우 짰고. 어이야 어이야. 어우 배고파. 어우 배고파. 어디 보소. 어디 보소. 어디 보소. 오늘도 고양이 어머님 댁에 새로운 식구가 아이고, 들어왔네요. 묵자. 내가 엄마 새도지 마을에 이게 뭐 평생 사셔야겠는데요. 응? 끝나지 못하고? 힘들어. 말로는 힘들다지만 어머니를 웃게 하는 건 이 녀석들이겠죠. 버림받은 고양이도 홀로 사는 어머님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기에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뚝딱 비우시던 할머니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운동하러. 운동하러? 예. 아이고, 반찬이랑 같이 또 드셨어요? 예. 또 뒤에 찌짐 그거 먹고 이제 잡다. 두 개 나가놓고 그거 다 안 먹었어요. 어, 그러셨어요? 예. 그거 맛있게 먹었다 가요. 참, 그 반찬 하나가 별거 아닌데 그게 또 그래도 우리들한테 큰 힘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해먹게. 네. 그 할머니도 참 짱짱했거든. 네. 노인들이 살기엔 너무 가팔라 불편한 산동네. 그런데 몇 걸음 걸을 때마다 쉬어야 하는 이곳이 좋으시답니다. 할머니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쉬실 때 저렇게 고층 빌딩 보시면 좀 어떠세요? 빌딩 고층이 오늘 너무 높아도 봐야만 그래. 좋나? 저기 사는 사람들이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너무 높은 집은 봐야라. 우리는 공짜 줘도 싫다. 할미들은 다 봐. 동네 일 있으면 또 도와주고 다 좋다 가해. 아파트는 안 그렇거든. 그런 것도 없고 또 말 친구가 되고 지금 말 친구가 된다. 아파트는 그래 안거든. 그렇죠. 응. 그럼 몸은 딱 잠그고 들어가고 뭐 바깥에서 구수지가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오늘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적적할 때면 오랜 이웃이 다가와 슬며시 말벗이 되어주는 곳. 사람 사는 마을. 바로 이런 곳 아닐까요? 토요일 아침, 오늘은 한글 수업이 있는 날. 오늘 날씨도 좀 많이 쌀쌀해졌지? 예, 쌀쌀해졌지. 다들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열심히 했네요. 마지 첫 번째 아이. 안 읽으셨어요? 쓰는데? 그냥 네. 이제 어린 시절이 오래됐어도 지나갔어도 생각난 대로 조금 대주 더 정확하게 못 쓰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세시 어머니부터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또 잘 쓰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어릴 때 막내를 낳고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기도 후에 갔다. 어느 날 밤에 내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혼자 울고 계셨다. 저를 보고 나도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아무도 모르게요 속으로 숨을 죽이 있었다. 평생 동안 엄마를 찾지 않았다. 친구들은 책보따리를 허리에 메고 학교에 가는데 나는 책보따리 대신 밭으로 김 메러 가고 나물도 캐고 달래와 쑥도 캐고 이것저것 고루고루 하였다. 어린 너 대견스럽고 장하다. 그 힘든 세월을 잘 살았다. 참으로 고맙고 어린 나를 칭찬해주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와, 아유, 잘했습니다. 너무 잘 쓰셨네. 와, 이렇게 눈물이 나. 옛날에는 다 그랬다. 잘 쓰셨더라. 읽으세요. 우리 써놓은 아니, 어머니 읽으세요. 아들만 있는 집이라 딸이 혼자라서 꾸준 일과 흐르는 내일은 전부 나의 차지하였다. 한글은 배우지 못해 공부를 하지 못한 하니 자신감이 없어 없이 살게 만들었다. 외로운 시간, 없는 노인, 아파할 시간이 없는 노인, 공부하는 동안은 젊어지는 노인, 죽는 날까지 자신의 자식들 힘들게 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잠자는 듯이 갈 수 있도록 나의 작은 소망은 들어주세요. 나의 마음과 몸은 항상 행복하고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잘하시는데? 안 해. 아니, 쓰셨는데 뭘 안 해. 아,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각자 이야기가 다 틀리지. 네. 어머님들이 마지막으로 제작진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말 예쁘게 찍었어요. 한자 한자 정성으로 눌러 쓴 이 서툰 글씨.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 고양이 어머님 댁을 찾았습니다. 근데 얘들은 밥 때 되니까 다들 몰려드네요. 네. 아이고. 어제 들어온 아기 고양이들은 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내가. 아, 귀여워. 내가 못 살아요, 얘들. 아니, 근데 표정은 좋으신데요? 새식구 들어왔는데? 예뻐요. 그래. 예뻐요? 예. 살라고 들어왔는데. 아이고. 자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제 삼형제네요, 삼형제. 예, 얘들이 어제 데려왔, 누가 두 마리 데려왔는데 보니까. 저거 형제네, 얘가 처음에 내가 출산했고. 처음에 출산했는데. 예, 우리 봤었잖아요. 얘. 예, 예. 근데. 아이고, 얘는 셋이에요? 예. 웃음 샀구나.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뽀뽀예요. 아유, 삼형제 맞네. 둘이 붙어 있는 거 예, 보니까. 맞대, 예, 맞대요. 예. 아유, 셋이야죠. 아유, 예뻐. 안녕. 얘네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예? 얘들 예. 네. 한번 보자. 요거는 예쁘니. 예쁘니. 요거는 예쁘니. 우리 노란 얘는. 네. 순덕이 해, 순덕이. 순덕이. 예, 아주 순해요. 어제 보니까. 아이고야.
그럼 한 마리에 3일이라고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예? 3일이? 3일이. 예, 요놈이 3일이. 3일이 아까 3일이? 예, 요놈 3일이 하세요. 3일아. 요놈 3일이. 수고하세요, 언니.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고양이 잘 케어 잘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아, 아저씨 가신대. 안녕. 아저씨 가신대. 아저씨 안녕 가세요. 3일이, 3일이. 억척스레 하루를 살아냈을 어머니들에게 뜨는 해는 고단한 일상의 시작이었겠죠. 어느덧 할매가 되어버린 그 어머니들에게 꿈과 희망의 염원이 담긴 오늘의 해돋이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야 와 눈물지 아이고 따봉인가